안녕하세요. 네, 집어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제 시간으로요. 마늘을 이제 저희가 이제 3kg씩 이제 판매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접으러 이제 몇 개가 되고 또 가격은 어떻게 되고 또 배송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제 의성 한지형 6종 마늘, 토종 마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일반 마늘보다는 조금 늦어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시중에 조금 나가는 게 조금 늦게 나갑니다. 6월 중순쯤 이제 수확을 하면은 늦게는 6월 말, 그래서 이제 말리고 하다 보면은 7월 한 말쯤 돼야 이제 마늘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마늘보다는 조금 늦다는 점. 왜냐면 심는 시기가 일반 다른 이제 스페인산 품종 마늘보다는 저희가 한 달 정도가 늦습니다. 저희가 요 한 망이 요게 지금 3kg입니다. 3kg인데 저희가 이제 중자 그리고 상자 그리고 이제 특대, 왕특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토종의성 마늘이고 저희가 요 중자 있죠, 중자. 요게 지금 중자입니다. 중자가 우리가 3kg에 36,000원이면은 3kg에 대략 개수가 몇 개냐면은 120개에서 130개니까 우리가 한 접하고 20알에서 30알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kg 우리가 71,000원, 그리고 9kg 106,000원에서 가격이 1,000원 싸고 2,000원 더 싸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좀 허래져요. 그리고 3kg만 시키시면은 택배비가 별도로 붙고요. 6kg부터는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 크기는 우리가 보통 3kg에 45,000원이고 요게 한 상 3kg가 한 한 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kg 사시면 두 접, 9kg 시키시면은 세 접이 되는 겁니다. 요 중자가 요겁니다. 요거. 요게 중자입니다. 중자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3.5cm에서 4cm 미만 지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요 마늘 사이즈가 있어요. 요게 지금 중자하고 요 소자거든요. 2.5cm 밑으로는 소자고 중자는 3.5cm에서 4cm 미만. 그러니까 3.5cm의 요 지름. 지름이 여기에 걸치면은 요게 3.5cm 이상이거든요. 요게 중자란 얘기죠. 또 요게 지금 3kg입니다. 3kg. 요거가 우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자가 저희가 3kg에 36,000원이고 개수로는 120알에서 130알 정도 되는데 한 접하고 20알에서 30알 정도 되는 게 중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kg 시키시면은 이제 71,000원, 1,000원이 더 할인되고요. 9kg 시키시면은 106,000원이고 3kg만 시키시면 택배비가 4,000원 붙고요. 6kg부터는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4cm 이상, 예. 4cm 이상 4.5 미만. 요게 이제 상크기, 상크기. 보통 대크기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요 보시면은, 요 지금 3kg. 요게, 보통 접수로 따지면은, 상크기는 3kg에 45,000원이면은 한 접 정도 됩니다. 한 접. 100알이죠, 100알. 그리고, 두 접 하면은, 6kg 하면은 두 접이겠죠. 그럼 89,000원, 1,000원 할인. 9kg 하면 133,000원. 요렇게 해서, 3kg 키시면은 택배비가 4,000원 붙고요. 6kg부터는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특은 요게 5cm 이상, 원래는 4.5cm 이상에서 5cm 미만짜리 사이즈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왕특으로 해서 5cm 이상이에요. 그 중간 거는 그냥 저희가 뺐고요. 자, 주문 방법은 010-6530-0987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거나 네이버 주문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010-6530-0987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10-6530-0987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게 지금 이제 3kg 기준의 중짜거든요. 요게 딱 이제 다른 타지 마늘보다는 의성 마늘이 한 지수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개량이 안 됐다 보니까 그만큼 마늘 자체는 또 단단하고 또 오래 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마늘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중, 그리고 상, 특,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중순에 수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런 덕장에서 밑에서 바람 통하고 위에서 바람 통하고 사이사이 바람 통하고 해갖고 이게 기본적으로 한지형 마늘은 이제 보통 김장철에 이제까지 이제 올해 이제 저장 마늘로 보통 많이 쓰세요. 이게 저장 마늘이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의성 토종 이 6종 마늘을 제대로 잘 말려야 저장 마늘로 해서 여러분들이 베란다라든지 집에서 보관하실 때 좀 더 보관하기 편한 얘기예요. 당연히 집에 가셔서는
이거를 빻아서 냉동실에 넣는다거나 뭐 장아찌를 만드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바람이 잘 통하면은 괜찮은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바람이 다 안 들어가요. 이제 집에서 이제 보통 말리시면은. 그래서 이게 꺼지거나 병이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제대로 말려서, 저희가 말리더라도 저희도 꺼지고 또 상처 나는 거에도 있고 곰팡이 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허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게가 빠져요. 저희가 키로수로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말려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니까, 지금 장마가 지금 이제 꼈으니까 장마 때는 또 보내시면 또 받기도 그러시니까, 저희가 7월 한 10일 이후 15일부터 아마 발송을 미리 1차에 주문 주신 분들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오늘 방송하는 거는 또 그때 맞춰서 순차적으로 또 발송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 날에 맞춰서 쭉 해서 소, 중, 대, 특대 뭐 이런 식으로 선별해갖고 포장하고 이렇게 사람 한꺼번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넣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제대로 말려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리하시기 좀 편하실 거고, 또 특히나 뭐 저희 믿고 뭐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집에서도 이 금방 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하게 얘네들이 또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잘 보관을 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치통에다가 밑에다가 키친타올 깔고, 그리고 마늘 넣고, 키친타올 깔고 마늘 넣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빻아서 냉동실, 아니면 장아찌 만드시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해갖고 여러분들 좀 보관을 좀 잘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보관 방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또 가정집에서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고 또 오랫동안 마늘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마늘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는데, 중짜 3kg 가격이 씨마늘은 39,000원, 그리고 상 대짜 크기죠, 그거는 우리가 3kg 기준에 46,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씨마늘 같은 경우는 원래 마늘 처음 하려고 하면 가격이 마늘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마늘종이 아시죠? 그거를 동네 어디 아시는 지인이 있으면 그걸 꺾어서 한에 심고 수확하고 다시 그걸 수확을 하면 통마늘이에요, 통마늘. 그럼 그거를 수확을 했는 걸 또 한에 심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씨마늘 되거든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주화도 제가 가을에 할 거고요. 씨마늘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 안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바로 보내드리면 또 꺼졌네, 썩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 중짜는 씨마늘이 39,000원입니다. 39,000원. 요 씨마늘은 또 딴 게 있어요. 그리고 상 크기, 대 크기입니다. 그거 이제 저희가 3kg 기준 한 접 정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한 46,000원. 그리고 또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보통 200평 기준에 마늘이 몇 접이 들어가냐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62접에서 한 70접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평 기준에 62접에서 70접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중짜 기준에 한 접하고 20알에서 한 30알 정도 들어가고, 상 크기는 저희가 한 접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계산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텃밭 맞춰갖고 저희가 200평에 62접에서 70접 사이, 그러니까 보통 한 65접, 6접 정도면 사시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예약은 미리 예약하셨다가 저희가 순차적으로 씨마늘도 저희가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요. 하여튼 예, 저희가 마늘 잘 말려서 순차적으로 해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빨리 받아보시면 7월 한 15일 지나서 아마 저희가 순차적으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